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 커피를 제가 우유 들어간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시켜 먹는 게 바로 라떼 카푸치노예요. 근데 거기 예쁘게 그려져 있는 디자인을 라떼 아트로 하고 싶어서 연습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우유랑 커피랑 재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좀 저렴하게 할수 있는 방법 원장님께서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럴까요? 많이 연습하고 싶어도, 매장에서도 어때요? 연습을 시키고 싶어도, 아무튼 매출이 많이 없는데, 우유를 막 쓰다 보면, 엄청 눈치 또 먹지도 보이죠? 않고, 그래서, 오늘 좋은 제품을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네, 어떤 제품이 있나요? 물론이죠. 이런 제품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것 또한 뭐, 오스트리아에서 수입한, 1온스 다이아몬드 엔터프라이즈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제가 써보니까 너무 좋아요. 물론 이것도 일반적인 우유보다는 좀 저렴합니다. 근데 더 저렴한 게 나타났더라는 거죠. 바로 여러분 보시면 이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우유 파우더입니다. 우유 파우더. 그래서 우유를 가지고 물하고 녹여서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가격도 한 절반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상당히 많이 연습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유는 이렇게 연습을 할수 있는데 커피가 또 문제죠. 네. 에스프레소가 집에 없으면 어떡하죠? 뭐 집에서 연습하고 제가 싶은데. 우리 작년에 방송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보여드렸죠. 무엇으로? 맥심으로. 알커피. 그렇게 맥심으로. 맥심. 바로 여기 있죠. 이걸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기계에서 스팀은 기계로 하고, 바로 이걸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우유는 한번쓸게 아니라 또 쓰고 또 연습해도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커피를 어차피 먹지 않기 때문에, 물론 얘도 먹을 수 있고, 얘도 먹을 수 있습니다.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그러나 어쨌거나 우리가 가격이 어떤 좀 저렴하게 연습을 많이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이걸로 가지고 어때요? 뭐 에스프레소를 직접 추출해서 하는 것보다는 더 빨리, 또더 저렴하게, 또더 많이 연습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들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맥심으로, 일반 우유 파우더로 이 제품으로 우유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해볼까요? 우유 파우더를 우유로 변신하는 장면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지금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제품을 만났을 때 너무 획기적이다. 우리 바리사들이 이 제품을 쓰게 되면 어떡해요? 아무래도 월급도 뭐 많이 받으시겠지만 그래도 요즘 물가들이 너무 높아서 아낄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할 때는 이 우유를 사용하시면, 이 파우더를 사용하시면 원가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한 봉지가 420g입니다. 그래서 한 잔씩 만들 때는 10g 정도면 충분하더라는 거죠. 10g 정도. 10g 정도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뭐 전자저울 다 있으니까 충분히 계량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10g에 뜨거운 물 50ml 정도 녹인 다음에 찬물 150ml 정도를 섞어 주면 온도 떨어집니다. 즉석에서 하기 때문에 아주 차갑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얼음 한 3개 정도 넣어서 녹여 주면 훨씬 더 차갑게 지니까 거품 내는데 훨씬 편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이따가 제가 직접 내보고 일단 대량으로 할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봉지를 보이시나요? 제가 이걸로 하다 보면 사람들이 막걸리라고 좀 착각하시는데 막걸리는 아니고 바로 우유를 제가 희석하기 위해서 만드는 어떤 주전제입니다. 대형 주전제입니다. 일단 한 봉지를 전체를 넣겠습니다. 찬물을 넣어도 되지만 찬물을 넣게 되면 잘 녹지가 않겠죠. 그래서 뜨거운 물 1리터, 1000ml를 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1차적으로 잘 녹여줍니다. 하루에 이 정도면, 한 봉지 정도만 연습하면 도수가 되지 않을까요? 저도 매일 하루에 우유 1000ml짜리 20통? 많이 할 때는 제가 20통씩 하루에 연습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한 봉지면 40회 요 600짜리 스팀피처로 두잔 정도 넣습니다. 우리 기본적인 카푸치노 잔 사용하시려면 한두잔 정도를 만들 수 있는데 요걸로 요한 봉지면 40회 정도를 거품 낼수 있겠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 하나씩 낼 때는 어때요? 한 10g 정도면 또두 잔을 만들 수 있겠다는 거죠. 요걸로 일단 40회 분량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찬물은 지금 뜨거운 물 1000으로 지금 녹였죠. 그리고 이제 찬물로 부어서 찬물
6천에서 한 7천 정도. 6천에서 한 7천 미리 정도. 그래서 부어서 이런 희석을 좀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붓겠습니다. 온도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어떻게요? 바로 거품을 내면 훨씬 더 거품이 더 안정적으로 편하게 낼 수 있는데, 뭐 이렇게 해도 내줘야 되고, 조금 더 내가 차갑게 하고자 한다면 얼음이 있죠. 얼음을 많이 넣지 말고 냉각할 정도면, 떨어졌나요? 예, 안 떨어졌나요? 예, 이렇게 해서 넣어서 조금만 해서 좀 더 냉각을 시켜주면 훨씬 우유가 차가워지니까, 그러면 바로 거품 내기가 훨씬 편하고, 만약에 이렇게 안 하고 내일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희석한 다음에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훨씬 더 우유가 잘 만들어지겠죠. 대량으로 하실 때 이런 식으로 우유를 만드시면 훨씬 더 연습하기가 편하시다는 거. 자, 지금부터는 바로 이제 즉석에서 이렇게 대량으로 만들어 놓고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씩 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파우더를 스팀피치에 직접 담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계량을 해보니까 요 정도 들어가면 한 10g 정도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뜨거운 물 50ml를 계량하겠습니다. 50ml 잘 녹여주시고, 아무래도 찬물을 넣어도 되지만 찬물이 많이 들어갈 경우 찬물하고 이 파우더가 녹기는 녹는데 아주 쉽게 녹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뜨거운 물 50을 넣어서 잘 녹인 다음에 찬물 150ml를 넣습니다. 바로 데워야 되니까 아무래도 아주 차가울수록 그 우유거품은 잘 내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시죠? 얼음 3개 정도, 3개 정도를 넣어서 더 냉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요걸로 이제 거품을 내게 되면 스팀이 뜨거우니까, 120도 넘으니까 스팀이 되면서 얼음이 녹으면서 아주 거품이 곱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거품을 내기 전에 커피를 먼저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커피도 알커피 아시죠? 요거 한 스푼이면 한 3g? 2g에서 3g 정도면 한 잔을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잔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또 만드는 겁니다. 아무래도 커피가 워낙 비싸니까 이 뭐 커피 회사 입장에서는 커피로 직접 하는 게 좋겠지만, 아무래도 우리 바리스타 입장이니까 저는 항상 바리스타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커피를 이렇게 좀 여러 잔을 만든다는 거죠. 여러 잔을 만들면 연습도 많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뜨거운 물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에스프레소 양 알다시피 30ml 정도 이런 식으로 바로 이것이 에스프레소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커피가 되겠죠. 요즘은 원가 절감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방법들,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 방법도 있지만 또 이렇게 가장 손쉽게 맥심을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걸 제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까 제가 만들어 놓은 우유 파우더를 직접 거품을 기계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든 우유 파우더 가지고 한번 거품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반 우유하고 같이 거품이 아주 곱게 만들어졌습니다. 네, 우유를 자 일반 같이 잘 쳐서 큰 거품을 깨주고 흔들어서 고운 물컵을 만듭니다. 그래서 두 잔을 만들 거니까 아까 10g으로 지금 두 잔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두 잔을 만들기 위해서 어때요? 네, 여러분이 평소에 라떼아트 하는 방법처럼 하셔가지고 만드시면 됩니다. 저희 라떼아트 기본 기술은 요
연습하는 요 우유를 만드는 방법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앞으로 여러분께서 하트, 나뭇잎 등등에서 라떼아트 쉽게 만들 수 있는 팁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하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똑같이 만들어지죠? 다시 두 개도 합쳐가지고 이렇게 두 잔의 하트가 만들어졌죠.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 어때요? 두 잔 또 만들어져 있죠. 이번에는 그러면 이거를 한번 합쳐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남은 거에다가 다시 부어주세요. 똑같이 흔들어 주신 다음에, 잘 흔들어 주신 다음에 네, 이렇게 또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연습은 충분히 이렇게 두 잔 분량을도 해도 연습 자체가 충분히 이루어진다는 거. 바로 여러분이 바로 오늘은 제가 어떤 에스프레소 또 일반적인 우유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인스턴트 커피로 또 우유 파우더로 좀 저렴한 비용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좀 마음 놓고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오늘 소개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걸 통해서 또 구매를 하셔가지고 많이 많이 연습하셔가지고 아름답고 맛있는 커피를 많은 분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진정한 바리스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승훈의 구석구석 커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